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2분기 예정됐던 초대형 투자은행의 출범이 늦어져 빨라야 10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보험업계가 손해율이 높다며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길에 함께할 경제인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구본준 LG그룹 회장 등 5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수행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전월세 대책의 주거 정책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오늘 취임사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부분이 집 걱정과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이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세입자들이 주거 안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는 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 공개 시스템을 확인해봤더니 2년 전 전세가는 2억 5백만 원. 재계약 시점이 되자 1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이처럼 일부 세입자들이 급격히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형편에 맞는 전셋집을 찾기 위해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세난민.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현재 2년인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는 3억 원에서 2년 뒤 재계약 시점엔 10% 인상된 3억 3천만 원까지만 올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집주인들이 원하는 만큼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할 바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세를 놓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전세값을 크게 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초 계약 시 한꺼번에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릴 수 있는 만큼 일명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 지수를 만들어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 중 첫 번째는 집 걱정과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입니다. 집 없는 서민의 걱정을 달래줄 김현미 표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을 담은 시행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지연된 데다 증권사들의 인가 초안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이 다음 달 초 증권사들이 수정한 인가 초안을 받아들이고 인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10월 중에는 첫 초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출범 예정이던 초대형 투자은행이 10월이나 돼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증권사 5곳은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인가 과정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중 1호 초대형 IB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야심차게 준비한 초대형 IB 출범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우선 초대형 IB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KB증권이 이달 초, 미래에셋대우 등 네 곳의 대형 증권사들은 지난달 말 인가 서류 초안을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출범이 더 늦어진 겁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제도라 금융당국에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이르면 9월 말 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IB 출범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들이 수정해 다시 제출한 인가 초안에 대해 금감원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 초안이 통과돼 정상적으로 인가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증권사들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변수가 돼 인가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주의 조치를,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기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익만큼 실손 보험료가 인하되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업계는 실손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작정 가격을 내리라는 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규 기자입니다. 국정자문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적 건강보험과 민영 실손보험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될수록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리란 얘기입니다. 보험업계는 지금도 손해만 보고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깎으라는 식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에서 140% 수준입니다. 보험료 만 원을 받아서 보험금은 12,000원에서 1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 대책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보험사만 쥐어짜 눈에 보이는 가격만 내리려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이 꼽힙니다. 업계는 손해율 개선을 위해 과잉 진료와 소비자 의료 쇼핑 등 비급여 진료 표준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비급여를 급여화해도 의료 행위에 풍선 효과만 유발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수익이 줄면 기존에 남아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2년 112.3%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매년 올라 2014년엔 122.9%가 됐습니다. 주사나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 등 나머지 비급여 비용이 모두 증가한 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오는 28일 미국을 첫 공식 방문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할 경제인단 명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체 52명 규모의 경제인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이름을 올려 정몽구 회장을 대신하고 구본부 LG그룹 회장을 대신해 구본준 부회장이 동행합니다. 명칭도 선정 절차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길에 동행할 기업인 명단 52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허창수 GS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권호연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신 동행합니다. 중소기업인 중에는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 겸 산하회장이 참석합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0개사이고 중견기업은 14개사, 중소기업은 23개사, 공기업 2개사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52명 중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명단 작성을 주도한 대한상공회의소는 명칭도 과거의 관료주의적 색채가 강한 경제사절단에서 경제인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대한상의가 전경련을 대신해 경제인단 명단 작성을 주도하고 산업부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청와대와 소통하며 명단을 확정한 것도 다릅니다. 다만 이번 경제인단 구성에서 권호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 등이 제외돼 재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노준 포스코 회장의 경우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상의로부터 방미경제사절단의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번 경제인단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그 사실 개별 기업이 이게 왜 떨어졌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그 심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라와 그런 뭐 교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심의원에 개최했고 뭐 스크린 작업을 했고 이제 뭐 선정이 된 거죠. 네. KT와 포스코의 불참을 놓고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이사에 오른 고노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인단은 오는 28일 문 대통령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양국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는 경제인 행사인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등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민간 경제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유커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면세업계에서는 연봉을 깎고 영업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악소리 나는 면세점의 상황, 이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롯데면세점의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연봉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지속하며 연말마다 3, 400%의 성과급까지 왔던 롯데면세점에서 연봉 반납은 창립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좌우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여행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지난 3월 15일 이후 롯데면세점의 주력 고객인 중국인 매출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상황이 이러니 가뜩이나 눈덩이 적자를 기록하던 신규 면세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두타 면세점은 인건비 등 운영 경비 감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폐장 시간을 오전 2시에서 자정으로 단축한 데 이어 4월에는 오후 11시로 1시간 더 앞당겼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직원들에 지급한 법인카드를 회수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고 SM 면세점은 2계층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갤러리아 면세점은 제주공항의 면세사업권 조기 반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지 100일. 중국인 단체 관광이 끊기면서 1, 2분기 실적 감소로 인한 올해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두 자릿수 이상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면세점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정부 들어 한중 해빙 무드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사드 철회 없이는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한국 여행 금지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면세업계의 시름은 깊어져만 갑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강웅 대변인은 서울통이동 국정기획의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 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 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됩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추석 경우 10월 3일에서 5일까지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며 전체 감면액은 45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에서 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르와 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이, 남궁궁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 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궁,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궁의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최 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나 주가 흐름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는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수익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278개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1일 기준 수익률이 20%를 넘은 ETF가 전체 10%가 넘는 33개에 달했습니다. 상품별 수익률은 미래에셋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ETF가 74.23%로 가장 높았습니다. IT주의 강세로 이 펀드의 1년 수익률은 140%가 넘습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레버리지 ETF가 올해 수익률 40.89%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 킨덱스 레버리지 ETF도 40.43%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ETF는 코스피 200 지수와 같은 지수이지만 종목과 업종 흐름과 연동해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주가 연동형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전체 1,302개 펀드에 대한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펀드 슈퍼마켓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S클래스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의 수익률이 시장 전체 펀드 수익률에 비해 5.8%포인트 높았습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측은 펀드 슈퍼마켓 고객들의 투자 성과가 높은 이유로 고객들의 차별적 시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일례로 올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해외 비과세 펀드 유형은 베트남 주식형이었던 반면 펀드 슈퍼마켓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비과세 펀드는 인도 주식형이었습니다. 현재 인도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0.5%로 베트남 주식형 펀드의 약 2배에 달합니다. 펀드 슈퍼마켓 고객의 1인당 보유 펀드 개수가 시장 평균의 2배 이상이란 점도 높은 성과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 JP모건 자산운용에 따르면 시장 투자자 1인당 평균 펀드 보유 개수는 약 2개인 반면 펀드 슈퍼마켓 고객은 평균 5.6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A와 C클래스 판매 보수의 평균은 0.98%인 대비해 펀드 슈퍼마켓 S클래스 판매 보수 평균은 0.27%로 낮다는 점도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과 오창 간담회를 갖고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타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가 되게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금호홀딩스가 칸서스 사모펀드로부터 4,375억 원의 금호고속을 인수하면서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2년여 만에 그룹의 모태기업 금호고속을 되찾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점의 한 해 평균 매출액은 4억 2,970만 원으로 치킨집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대한금융합회에 따르면 당국대병원 금연클리닉에 6개월간 참여한 350명의 금연 성공률은 66.7%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인 금연 성공률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름철이 시작됐는데요. 수상 레저를 즐기고 싶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상 레저를 즐기고 싶지만 먼 바다로 나가기엔 부담스럽고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이들에게 알맞은 김포 아라마리나. 이곳에선 크루즈 요트와 수상 자전거, 카약, 파티보트 등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김포 아라마리나 홈페이지나 전화, 현장 방문을 통해 체험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은 김포 아라마린 센터 1층에 위치한 마리나 운영사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체험에 앞서 간단한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 체험 방법과 구명조끼 착용법부터 만약 바다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한 생존 수영, 심폐소생술 등 교육이 10여 분간 진행됩니다. 안전요원이 이제 생존 수영,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마리나에 관련된 그런 강의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전거, 카약, 범퍼보트, 요트를 이제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마치고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건 동력 없이 움직이는 수상자전거와 카약입니다. 수상자전거는 페달을 밟기만 하면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카약은 동그란 구멍 속에 발을 뻗고 하반신을 파묻듯 앉아 노를 앞뒤로 저으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범퍼부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움직이거나 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조종할 수 있고 물총을 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로는 파티보트와 요트 체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은 가족들끼리 와서 저희 파티보트 이용하시면은 만족도가 되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 고객층이 거의 가족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체험하시는 부분 전체가 가족을 위한 저희 체험이어서 파티보트와 요트 모두 최대 14명이 탑승할 수 있고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해 운행을 도와줍니다. 최대 속도 10노트, 시속 18km 내외로 계류장을 출발해 김포 아라뱃길을 따라 5km 전방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들 체험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해양 레저스포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신청은 매해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월화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언제든 가능합니다. 수상 레저가 그 저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비싸서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저희가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수상 레저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같은 지인들하고 이렇게 체험하려고 이렇게 왔고요. 아이들하고도 나중에 꼭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네. 무료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도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약과 수상자전거 범퍼보트는 1인 기준 약 30분간 7,000원에 보트와 요트 체험은 약 50분간 15,000원이면 체험이 가능합니다. 해수부가 주최하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은 김포 아라마리나뿐 아니라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이촌지구 등 서울 시내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요트 체험 역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 마리나 클럽앤요트, 경기도 화성시 정곡흥 등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이런 크루즈 요트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저렴하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서울의 기온이 34도를 넘어섰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한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에 따라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1도, 청주 3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와 울진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목요일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